바야흐로 요즘의 성수는 팝업스토어 전성기. 바야흐로 요즘의 성수는 팝업스토어 전성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를 뚫고 멋진 팝업스토어를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딸려들 수 있는 그런 팝업스토어. 내가 마침 또 머리를 어제 바꿨답니다. 제 바뀐 머리를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의 아웃풋. 오늘의 키워드를 살짝 스포드리자면 이제 자연 친화적이라는 키워드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곳이 기다리고 있을지. 뜨근뜨근 집 가볼까요? 짠! 다행히 비가 그쳤지 뭐예요. 세상에 너무 다행이다. 우! 성수역에서 이렇게 조금만 걸어오면 나오는 여기. 2층은 이따가 둘러볼 거고 우리 일단 1층 먼저 한번 볼까요? 빙고판을 들고 이제 미션을 실행하러 갑시다. 여기 1층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일러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오늘 어떤 퀴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자고요. 첫 번째 원단 미션 스윙 아이가 있거든요. 요거 먼저 볼까요? 요거 룰렛 돌려서 나온 그 원단을 찾는 그런 게임이래요. 나는 올 니트가 나왔네. 이 여섯 개 스타일러 중에 어디에 울리트가 들어있을 것인가. 몇 번 같아요? 3번? 여기? 여기서 세 번째? 아니면 여기서 세 번째? 이거? 하나 둘 세 번째. 아 가죽이네. 잠시만 없던 일로 한번. 여기 약간 쉬폰 같은 거 있었어요. 저긴 아니야. 그거 여길까? 카우치인가? 이것도 아니네. 잠시만 요거. 어, 아 니트! 이거 완전 사실 운이기는 한데 기회를 많이 주신대요. 1분 동안 요거를 찾으면 되게 해주신대요. 나 안 그러면 좀 마음에 상처 입을 뻔했잖아. 재밌네. 귀엽네. 여기 원단에 따라서 그림을 가져갈 수 있나 봐요. 나 오늘 내가 입은 거랑 제일 비슷한 거를 지금 골라야겠는데? 니트, 점프수트, 레이스블라우스? 레이스블라우스로 갈까? 오티들 찍으면 예쁠 것 같은데요? 요런 느낌인 거지. 저는 오늘 요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짜잔, 첫 번째 미션 완료입니다. 요거 두 개를 한 번에 해결해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장소. 오, 여기 포토샵 진짜 많아. 스타일별로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어때요? 아니 이게 지금 스타일러 미러예요. 그냥 거울같이 보이는데 까만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거울 대용으로 쓰고 있죠. 여기 핑계 너무 많은데? 그럼 여기가 크다. 나 요거 찍어줘. 요거 이렇게 찍어줘. 여기도 예쁜 것 같은데? 여기도 예쁘지? 요거 찍어줘. 이게 보니까 여기 룸에 의자에 앉으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구조네. 그렇죠? 여기도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찍을 수 있다오. 오. 오. 안녕하세요. 네. 발판 조심하시고 신발 신고 들어가시고요. 네. 스타일러 사용하면 물이 네. 어떻게 절약이 되는지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와 여기 예쁜데? 오! 그럼 이거 어떻게 지나가? 오케이. 아 여기 안 그래도 내가 봤어요. 여기서 사진 꼭 찍고 싶었는데 너무 귀엽게 해놨다. 갤러리 같아 그죠? 전시회. 발밑에 꿀렁거리는 거 봐. 지금 내가 서 있는데 꿀렁거리는 건가 이거? 어 맞는 거 같은데요 이거? 와우. 이게 밖에 퀴즈가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이 숫자를 외워놔야 밖에 퀴즈를 풀 수 있는 건 거 같아. 780 하나 읽었는데 나는? 어? 708... 아 80m구나 지금. 708이 아니라 80m였어. 160? 자, 100, 어, 576, 160, 그리고 80m. 요거 외워가야겠다. 네. 첫 번째 스타일러 1호에 사용되는 물 양은 160입니다. 정답입니다. 스타일러로 연간 절약할 수 있는 물의 양은 576이었나? 그죠? 576이요. 스타일러는 의료 관리 시 어? 제로인 수를 실천할 수 있다. 왠지 5일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가능하죠. 자 마지막 일반 세탁기 1에 사용 물의 양은 몇 리터일까요? 어, 80리터요. 감사합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를 708이라고 읽은 거야. 80리터라는 점. 자 이제 포토월 여기도 사진을 찍으면 도장을 또 하나 더 주신다고 합니다. 오빠 찍어줘. 찍어줘.
여기에 신고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광고에 나온 의상이 있어. 이 광고에 나온 의상을 이렇게 플리마켓처럼 구입해 갈 수 있어.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아우 미션 힘들었다. 오늘 보니까 저를 초대해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의류 브랜드라든지 빈티지 브랜드들 친환경적인 그런 모먼트를 실행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하고 콜라보를 또 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2층에 모여있다고 해서 가볼 겁니다. 오늘은 세컨드 스마일이라고 해서 세컨핸드 플리마켓을 도는 프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플리마켓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건들이 지금 보면 엄청 많죠. 세상 노다지네 여기.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너무 예뻐. Where is 거울? 혹시 거울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거울 This is 거울. 여기 거울 대신에 스타일러 전시해놓은 거 진짜 싱크빈 것 같아. 이렇게 전면이 다 스타일러랍니다. 심지어 이거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 이쁜 거 많다. 오빠 바지 예쁜 게 너무 많아. 뭘까? 내가 멀리서 달려왔어요. 오씨 자수 너무 예쁜데? 여기는 another zone. 우리 하와이 갈 일 있을까? 네가 가라 하와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또 기부존이래요. 그래서 판매 금액의 50%가 그린피스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이 옷을 새로 사는 것도 물론 좋은데 환경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입던 옷을 계속 입는 거. 스타일러로 옷 관리를 잘하면 그만큼 옷을 오래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옷을 사는 빈도가 확실히 줄겠죠. 이런 거 좋은데. 망사. 오빠 망사 어때? 이제 이 빙고를 다 맞췄습니다. 원래 한 줄, 뭐 두 줄, 세 줄 이렇게 따로 맞춰도 되는데 저는 중국의 드래곤볼처럼 모아봤어요. 이제 경품을 받으러 가야죠. 위험해요. 들어오세요. 뭐가 나오려나? 업사이클링 굿즈가 되셨어요. 요렇게 3개고요. 네. 이번에 굿즈 스티커고요. 네. 드링크 먼저 교환해 네. 드릴게요. 뭐 드실래요? 샤인머스켓 뜬 거? Here you are. 나는 그럼 옆에 거 요거 먹어보겠어요? Sure. 굿즈 당첨된 거랑 이제 빙고 맞춰서 받은 거 둘 다 해볼게. 바로? 어떤 소재로 만들었는지도 다 적어놨어요. 이거 너무 야 작품이네.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다. 세상에. 이거 봐요. 나 하트인데 이것도 하트다? 넘기지. 예쁜 게 많네. 거북이도 마음에 들더라고. 거북이. 거북이 품절이야. 요런 야들야들한 원단에 요거를 하나 고를 거고요. 키링은 데님을 할까? 좀 쿨하지 않아요? 조합을 골라보자고요. 약간 이런 느낌? 주황색 가겠어요. 어? 나 잘못 찍었다. 잘 찍었죠? 진짜 잘 찍었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저와 똑같이. 제가 만든 겁니다. 바지춤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선물도 받아갑니다.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좋네. 짠! 이렇게 해서 지금 1층에서 스타일러 체험하고 2층에서 빈티지 쇼핑까지 그리고 선물도 가득 담아왔습니다. 제가 거의 지금 1시간 반 정도 이 공간을 마음껏 즐겼는데요. 스타일러를 너무 잘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약간 이런 느낌 들거든요. 재밌는 공간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수 나들이 오셔서 이렇게 재미난 팝업 스토어도 같이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안녕!